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혼다 어코드 2008년식 8세대죠 2400cc 모델의 겉벨트 세트, 드라이브 벨트, 워터펌프, 그리고 벨트 텐셔너, 요 세 가지 교체하는 자가정비를 하는 영상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제 겉벨트를 탈거를 해야 돼요. 14mm 스패너를 사용해서 텐셔너에 걸어주고 이렇게 지렛대 역할에 힘을 주어서 벨트를 쉽게 탈거할 수 있습니다. 자, 벨트 빼는 건 쉬워요. 다시 넣는 게 힘들죠. 이렇게 벨트를 제거합니다. 자, 벨트를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찜찜해서 교체합니다. 벨트가 크랙이 가진 않았는데 저 상태에서 계속 탈 수는 없죠. 자, 파워펌프를 분리를 합니다. 워터펌프를 분리하기 위해서 파워펌프를 분리하는 거예요. 14mm 복스를 사용해서 저희 파워펌프를 분리합니다. 볼트 두 개 제거하시면 돼요. 파워펌프를 분리를 하고 저 밑에 가운데 보이는 부분, 저 부분이 이제 냉각수 드레인 코크예요. 냉각수를 빼야지, 그러니까 부동액을 다 제거를 해야지 작업이 돼요. 왜냐하면 워터펌프를 교체할 거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미리 부동액을 빼놔야 됩니다. 이 코크를 돌리면 부동액이 밑으로 줄줄줄줄 빠져나와요. 자, 쫄쫄쫄쫄 나오죠? 이제 벨트 텐셔너 제거합니다. 텐셔너는 12mm 복스를 사용하시면 돼요. 12mm 볼트와 너트 하나씩 이 두 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를 풀고 가운데 볼트가 박혀 있어요. 이렇게 볼트까지 제거하면 벨트 텐셔너가 이렇게 쏙 빠져나옵니다. 쉽죠? 자, 이제 워터펌프를 제거를 해야 돼요. 워터펌프는 10mm 볼트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워터펌프에 풀리가 고정되어 있거든요. 풀리 보시면은 10mm 볼트가, 10mm 머리를 갖고 있는 볼트가 3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볼트 3개는 벨트를 탈거하기 전에, 드라이브 벨트를 분리하기 전에 미리 조금 풀러 놓으시면 그러면은 풀리를 제거하기가 쉬워요. 자, 이렇게 볼트 3개를 저희 풀러냈기 때문에 워터펌프에 풀리가 지금 제거가 되어 있어요. 워터펌프가 아세이로 분리가 됩니다. 자, 워터펌프에는 10mm 볼트 6개가 사용됩니다. 이제 공간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작업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단순하다는 거, 10mm 볼트 6개만 풀르면 그냥 워터펌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공간이 좁아서 힘드실 거예요. 풀리를 제거했죠. 공간이 좁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옆에 발전기 있죠? 알터네이터. 발전기를 옆으로 살짝 제껴 놓고서 그 워터펌프 풀리를 빼낼 수 있습니다. 자, 워터펌프 6개의 10mm 볼트를 다 제거를 해야 쏙 빠져나옵니다. 드디어 워터펌프를 제거했어요.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 예방정비 차원에서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자, 요것은 파워펌프입니다. 파워펌프. 요거는 속 안에 이제 오링들을
이제 오버홀 해서 오버홀 세척하고 오링을 교체해서 수리를 할 거고, 요것이 워터펌프는 신품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워터펌프 신품 교체. 요거는 워터펌프 풀리. 요거는 그대로 이제 이식해서 쓸 거고요. 텐셔너. 텐셔너도 신품 교체.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웨벨트, 드라이브 벨트도 신품으로 교체. 자, 이제 분리가 다 되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조립을 해야 되겠죠? 자, 워터펌프 장착될 면에 혹시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는지 한번 깨끗한 수건으로 한번 닦아주고 워터펌프 신품을 장착합니다. 조립하는 건 아주 단순해요. 분리하는 거에 반대로 역순이에요. 워터펌프 신품을 장착하고 10mm 볼트 6개를 체결해 주면 됩니다. 말은 쉽죠. 공간이 좁기 때문에 작업의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손이 큰 사람, 팔뚝이 굵은 사람은 힘드실 거예요. 이제 볼트를 조일 때 조임 토크라는 게 있어요. 요거 꼭 신경 쓰셔야 돼요. 볼트 토크 12뉴턴. 볼트 토크가 12뉴턴이죠? 6개의 볼트를 장착할 때 볼트 조임 세기. 요거 무시하고 그냥 생각대로만 했다가 망가지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토크 값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6개의 볼트를 12뉴턴으로 조입니다. 풀리. 요 풀리 아까 빼는데 힘들었죠? 넣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전기를 옆으로 살짝 제껴 놓고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풀리 고정하는 볼트, 요것도 마찬가지로 10mm 스패너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 고정 볼트의 토크 값은 14N입니다. 14N의 힘으로 볼트 3개를 고정합니다. 이제 발전기도 원래 위치대로 고정을 하고요. 요 발전기의 토크 값은 44N이에요. 이제 벨트 텐셔너 신품으로 집어넣죠. 여기서도 값을 둘 다 똑같이 확인합니다. 벨트 텐셔너의 토크 값은 22N입니다. 토크 값을 맞춰서 토크렌치를 사용해서 고정을 합니다. 이 볼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과하게 조이면 볼트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볼트가 부러지면 아주 아주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볼트가 적정 힘보다 좀 약하게 조립이 됐다. 운행 중에 볼트가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 토크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딸깍하게 알려주는 토크렌치. 이제 드라이브 벨트를 먼저 끼워줄 거예요. 자, 드라이브 벨트 보면은 이제 굴곡져 있죠? 그 벨트 라인 길이, 이게 줄무늬가 가 있어요. 이 줄무늬 이빨이 벨트들, 이 풀리들의 자리에 제대로 안착하게끔
자리를 잘 잡으셔야 돼요. 드라이브 벨트를 조심해서 신중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벨트 조립할 때 벨트가 엮인 방향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인터넷 보시면 나와 있어요. 지금 저도 창에 띄워놨어요. 이렇게 벨트가 엮여 있는 방향을 알고 계셔야지 정확하게 작동이 됩니다. 이제 파워펌프 조립하고요. 자, 이 파워펌프의 고정 볼트 토크 값은 44N입니다. 굉장히 단단한 힘으로 조여져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크렌치를 사용해서 44N으로 볼트 두 개를 체결합니다. 딸깍 하고 44N을 알려줍니다. 자, 파워펌프 자, 연결되는 호스에 새 오링을 장착하고 조립합니다. 여기는 10mm였어요. 10mm 복스나 스패너를 이용해서 볼트를 체결해 줍니다. 이제 드라이브 벨트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드라이브 벨트 혼자서 하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한 명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단단한 끈을 이용해서 걸어주고, 자, 텐션은 당연히 당긴 상태예요. 걸어주고 파워펌프 풀리를 손으로 조금씩 조금씩 밀어요. 끈을 이용해서 드라이브 벨트를 힘껏 당겨서 풀리에 걸어줬죠. 이제 풀리를 손으로 밀어요. 있는 힘껏 조금씩 조금씩 됐어, 조금씩 됐어, 됐어. 자, 다 됐어요. 이렇게 드라이브 벨트가 제자리에 안착이 되었습니다. 자, 조립이 잘 됐어요. 일단 너 놔본다. 네, 너 놔보셔요. 좀 덜 물린 것 같아 그쪽. 자, 사용했던 끈은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작동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동 고! 고! 아우, 좋아요. 벨트가 아주 탄탄해 보입니다. 신품이라서. 자, 오늘도 이렇게 기분 좋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